마파라치진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 대한 그딘 이야기가 지난 9월 29일 방탄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그래미에 대한 에피소드는 처음 노미네이트 되는 순간부터 시상식 당일 새벽에서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아미들이 함께해서인지 기존의 다른 에피소드와는 좀 다르게 팬들이 좀 더 여러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고소공포증 있으면 여의도에 새로 오픈한 곳에 헬리포트에서 촬영한 것이라 휴가는 좀 고소공포증 때문에 무서워했지만 막상 찍고 나니 여의도 빌딩 숲 야경을 배경으로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져 멋진 퍼포먼스로 그래미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해 버렸습니다. 원래 시상식 퀘스트상으로는 2부 중반쯤이었는데 그래미도 시청률은 중요했단지 결국 방탄 무대를 끝부분으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보수적인 그래미라면서 이런 건 또 겁나 개방적이네? 라며 실수까지 챙기는 그래미를 비꼬기도 했었죠. 그래도 멋진 단독 무대를 선보이며 보수적인 그래미를 샤방하게 업그레이드 시켰던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다시 되돌아보는 제63회 그래미 그 뒷이야기에 관한 에피소드 영상에 대한 해외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BTS는 젊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감이다. 그래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아미들이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미는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은 그것보다도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랑은 스마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너희의 모든 노래들은 확실히 느낌 있어. 단지 어떤 상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들이 그래미상을 받든 안 받든 그들은 슈퍼스타들이다. 슈퍼스타들의 여행은 이 바보 같은 상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나는 그들이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그들의 일을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어. 아미 여러분, 앞으로도 베스트맨과 그들의 일을 응원합시다. 나는 태용이가 이날 흰색 정장을 입고 윙크를 하는 남자로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본 거의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트위터에 그에 대해 물었다. 그는 15초 미만의 단독 스크린 시간을 가졌지만 그의 보컬, 춤 동작, 아우라, 그리고 비주얼은 수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다. 그가 쥐고 있는 힘은 미친 짓이다. 만약 우리가 상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BTS. 이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야. 멤버들을 응원하고 밝은 면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상을 받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BTS는 BTS다. BTS. 지구상 최고의 보이밴드. 소중한 생명의 구원자. 우리의 일곱 천사들을 보호하자. 또한 우리 아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계속 응원할 것이다. 필리핀에서 포옹을 보낸다. 행복하시고 계속 웃으세요, 방탄. 그래미는 방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리고 그들의 재능은 놀랍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잘하고 방탄은 그래미가 필요하지 않. 그래미는 방탄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이 비디오를 우리에게 공유한다는 사실이 너무 따뜻해. 그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지만 여전히 더 나은 내일에 대해 감사하고 희망적이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조차 몰랐고 내 자신의 감정적 재난이었다. 그러나 BTS 덕분에 나는 목표를 명확하게 잡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저를 흥미롭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 이건 내가 보기 싫었던 첫 번째 BTS 에피소드야. 하지만 BTS가 그것을 공유했으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강화할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버터가 10주 동안 1등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콜드플레이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체 공연을 준비하는 방식, 레드카펫을 준비하는 방식, 그들의 공연을 기다리는 방식, 모든 것이 칭찬할 만하고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는지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했다. 직업 윤리, 겸손함, 동기부여의 정신, 우리 모두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BTS가 자랑스럽다. BTS는 항상 사랑입니다. 영원히. I could be your love, baby. Let me see your heart. You could be my love, baby. Come to my heart. Come to me. I want you. Come to me. Oh, baby. Come to me. I want you. Come to me. I could be your love, baby. Let me see your heart. You could. 나는 그날 너희들을 걱정했고 너희들에게도 피곤한 하루였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공연을 정말 멋지게 끝났고 너희들은 열심히 일했고 너희들에게 오는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내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내 모든 일마저도 슬펐지만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BTS를 보고 난 후 때때로 너는 지고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해야 해.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 BTS는 그래미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을 위해 그것을 안겨줄 것이다. 그건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미 시상식은 우리를 계속 무시할 순 없어. BTS 아미는 너무 강력하고 헌신적이다. BTS 덕분에 열심히 번 현금으로 그래미상을 스트리밍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저는 BTS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첫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것을 보는 기분이 어떨지 알고 싶었습니다. 찌그러짐은 절제된 표현이었고 나는 BTS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꺼버렸어요. 슬퍼서 다음날까지 공연을 볼 수도 없었어요. 더 나쁜 것은 내가 왜 그들이 이기지 못해서 슬퍼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나는 단지 일주일 동안만 알고 있었다. 이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왜 슬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단지 구름의 노래를 즐기는 소녀일 뿐이고 저는 아미가 된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팬덤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생방송 포스상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팠다. 내 가슴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때 난 아미라는 걸 깨달았어.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방탄. 그것이 제가 이 소년들의 열정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이유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래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 성취한 것을 무효하거나 타당하게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댓글 한 줄! 댓글 한 줄.